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광고 입찰과 예산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광고를 운영할 때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입찰 시스템입니다. 입찰 시스템이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내 광고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여줄지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광고주들과 경쟁하면서 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남자 대학생들에게 연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싶어 라고 광고를 세팅한다면, 이번 주말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남자 대학생들의 인스타그램 피드 화면을 예를 들어 300원에 사겠다 라고 광고 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 나는 한 명당 얼마까지 해당 행위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겠다라고 입찰가를 페이스북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제안한 입찰가로 경쟁사를 이기게 된다면 경쟁사 광고 대신에 내 광고가 해당 시간에 해당 타겟에게 노출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입찰가를 정해서 페이스북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정하는 방법이 예산 전략입니다. 바로 이전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캠페인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 광고 예산을 총 예산으로 관리할 건지 아니면 일일 예산으로 관리할 건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 전략을 보시면 캠페인을 생성할 때 페이스북이 알아서 적절한 입찰가를 설정해주는 최저 비용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관리하고자 하는 입찰가 한도가 있다면 입찰가 한도를 선택해 금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비용 한도는 입찰가 한도가 있되 좀더 유연하게 경매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찰과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개념을 잡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